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잖아. 그죠? 수열의 극한을 배웠어.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띵띵띵, N번째 항. 이거 일반항을 구한다고 하죠? 띵띵띵띵띵띵, 얘는 어디로 가지? 이렇게 했던 게 수열의 극한이야. 근데 욕심이 끝이 없잖아. 그래갖고 어떤 욕심을 부리냐면 얘를 한번 더 해볼까? 이런 욕심을 부려요. 이걸 급수라고 합니다, 급수. 덧셈을 한없이 하는 거. 괜찮은 거 맞죠? 과연 얘는 수렴할까, 발산할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하고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급수라고 하고 하필이면 얘가 수렴하면 S로 수렴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얘는 어떻게 구할까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한 거야. 생각을 해봐. 만약에 얘가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땡땡땡 이렇게 되면은 1이라는 일반항을 가진 수열을 계속해서 더해 나가는 거잖아.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커져요 이럴 거 아니야? 이거 이해하시죠? 너무 커지는 거야. 지금 납득했어? 어떤 등비 수열 하나 해볼까? 불고 있는? 얘는 일반항 자체도 발산하고 있는데 그걸 더한다면 한없이 더한다면 당연히 커질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상하네. 얘는 일반항 1이었어요. 이제 좀 뭐라고 그럴까? 마이너스 쪽으로 가는 걸 해볼까? 등차 수열 해볼까요?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3 이런 등차 수열이 있는데 얘를 더해. 색깔을 부여할 걸 그랬다.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 작아지겠죠. 느낌 오세요? 이거 정확히 돼?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수렴할까를 생각을 해봐. 이 덧셈의 끝을 내고 싶어. 최소한 어느 정도는 돼야지 덧셈이 끝이 날까? 이 끝에 0.1이라도 더하고 있잖아? 자, 다시. 이 끝에, 저 끝에 0.1이라도 더하고 있으면 0.1 더하기, 0.1 더하기, 0.1 더하기, 0.1 더하기, 0.1 더하기, 0.1 더하기 이러는 거니까 폭발할 거예요. 그치? 이 덧셈을 끝내려면 어쩔 수 없이 저 덧셈이 막 가다가 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이래야지 더 이상 변동 없이 이렇게 갈것 같은 느낌은 있는 거 맞아? 내가 하고자 하는 소리가 뭔줄 알죠? 이놈의 덧셈을 끝내려면 요 끝이 이렇게 1111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작아지는 것도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했더니만 최소한 0 정도는 돼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야. 근데 0이라는 것도 진짜 0이 있고 0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것도 있는데 이 0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속도도 되게 빨리 가까워지는 것도 있고 되게 천천히 가까워지는 것도 있고 이럴 거 아니야? 이해는 되세요? 그래갖고 우선은 여기가 0으로 가까이 가는 거. 일반항이 0으로 가까이 가는데 그게 수렴할지 발산할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중에서 조금은 여러분들 와닿을 수 있게 한번 도형으로 내가 얘기를 해드릴게. 덧셈을 한없이 해도 수렴할 수 있다는 걸. 이런 사각형이 있어요.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이에요. 넓이 뭐야? 4겠지? 근데 내가 더하기를 어떻게 더할 거냐면은 이 넓이. 이 노란색 부분. 얘는 넓이가 2예요. 맞죠? 이 파란색 부분 넓이를 구하라고 하잖아? 요건 1이야. 납득함? 이제 흰색으로 그냥 할게. 이 넓이를 구하라고 하잖아? 2분의 1일 거야. 근데 더할 거야, 그걸. 그럼 노란색, 파란색, 흰색 더하기야. 맞죠? 다시 이거를 더해볼 거야. 4분의 1이겠네. 다시 이 넓이 반띵한 거 더해볼 거야. 8분의 1이겠네. 이 넓이 더해볼 거야. 16분의 1이겠네. 아직 끝난 거 아니야. 계속 더할 거야. 한없이 더할 거야. 보여? 빈칸? 여기에 반띵? 아니, 반띵 아니다. 그래도 반띵을 내서 이걸 더하면은 32분의 1. 더하기. 요거 띡 64분의 1. 나 계속하면 짜증낼 거 아니야. 이걸 한없이 한다고 쳐봐. 그러면은 점점점 이 넓이 애들의 합은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
정사각형의 넓이? 4로 가까워지는 건 이해가 돼? 그리고 얘가 4에 가까워집니다 라는 거를 오늘 최종적으로 배울 거야. 이해됐죠? 수렴하네. 덧셈도 한없이 했는데 수렴할 수 있겠네. 이런 식으로. 근데 얘네들의 일반항을 봐봐. 2, 1,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땡땡땡땡 이렇게 가는 건데 이것들의 일반항을 구하면 AN은 첫째 항이 2고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수열이겠죠. 그쵸. 여기다 극한을 구체해봤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라고 하면은 얘가 2분의 1,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니까 어디로 수렴해? 0으로 수렴할 거예요. 이거까지 납득하십니까? 그치? 그래서 내가 방금 전에 말했던 게 뭐냐면은 아, 이 끝이 뭔진 모르겠지만 0에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야지 이 덧셈을 한다고 하더라도 끝날 가능성이 있는 거야. 끝난다는 건 수렴한다는 얘기야 지금. 이해는 됐어? 이런 느낌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근데 꼭 0이라고 수렴할지 발산할지는 몰라. 티끌모아 태산이 될 수도 있고 티끌모아 티끌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예시 두 개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급수라고 합니다. 아셨죠? 아, 급수에 대한 표현을 좀만 더 익숙해지게 할게요. 덧셈을 한없이 하는 걸 뭐라고 그런다고? 급수. 괜찮죠? 괜찮죠? 이거랑 똑같은 표현. 시그마 N은 1부터 1, 2, 3, 4 이거 끝나면 돼? 안 돼? 안 되죠? 요렇게 쓰면 이게 급수예요. 한없이도 한다. 맞죠? 똑같은 표현 보여줄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라고 한다면 잠깐만 해석을 해보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N까지 더한 거지. 난 덧셈을 한없이 할 거라고. 그래서 앞에다 뭘 붙이냐면 이렇게 붙이잖아? 그러면 얘가 N에서 끝날 줄 알았는데 끝나는 게 아니죠. N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으니까. 덧셈을 한없이 한다의 표현이야. 다 똑같은 표현이야. 지금 급수 이렇게 표현이에요. 그쵸? 그리고 이미 여러분 알겠지만 이걸 1항부터 몇 항까지 합이라고 해? N항까지 합이라니까 SN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쓸 거고 여기 앞에다가 리미트를 붙여주면 지금 이 네 가지들 여기 땡땡땡이 있는 거야. 땡땡땡 좀 강조해볼까? 땡땡땡 한없이 더해요. 더해요? 더해요? 더해요. 다 나타내는 멘트가 뭐냐면 급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걸 급수라고 해요. 표현이 뭐가 나올지는 몰라. 여러분들이 잘 익숙하게 해놓으셔야 합니다.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괜찮지? 근데 내가 색깔을 부여한데 색깔을 부여한 부분 보여요? 요거? 보이시죠? 급수의 합을 어떻게 구할까? 라고 생각을 했더니만 이거 자체로는 눈앞에 잘 보여지는 게 없어. 그래갖고 수학하는 사람들이 되게 센스 있게 급수의 합을 구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1단계 SN을 구해요. 지금 이게 무슨 소리냐면 너를 구한 거야. 밑줄 친 부분. 그 다음 2단계 뭐를 하면 거기에 리미트를 붙여요. 이렇게 구하기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 이거 구하여라. 이걸 급수의 합을 구한다고 하는데 다 똑같겠지? 표현만 다를 뿐? 근데 그 방법이 뭐냐면 얘를 이용해. 먼저 얘부터 구하고. 왜? N항까지 합은 우리가 이미 수열의 합에서 배웠으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 리미트를 붙이면 급수의 합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제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 교재 문제에 있는 것도 있네. 내가 그냥 우선은 문제 두 개를 보여드릴게요. 이 문제 두 개를 거의 생명처럼 여겨야 돼. 급수에 대해서. 얘들 여기 되게 어려워합니다. 급수. 문제를 내볼게요. 이렇게 내보겠습니다. 1 곱하기 2분의 1 2 곱하기 3분의 1 3 곱하기 4분의 1 땡땡땡 수렴하면 수렴하는 값 구해. 이렇게 낸 거야 지금. 됐어?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급수라고 합니다. 아셨죠? 그래갖고 우선 얘부터 구해볼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는 1부터 N까지 얘를 구하면은 K 곱하기 K
K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1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SN을 구한다 이러고 있어. 나 급수 구하는 거 아니야. N1까지만 구할 거야. 일부분이야. N1까지 구하고 그 다음에 더 할 거라고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갈 거야. 알았지? 됐죠? 얘를 구하려면은 딱 봤더니만 와우! 이번 시험범위였네? 라고 하면서 풀면 되는 거거든. 그리고 얘를 이항분리를 해요. 이항분리를 하면은 시그마 K는 1부터 시작해갖고 N까지 뒤에서 앞에 거 빼면은 1분의 1이라고 쓰고 얘는 이렇게 되겠죠. 어? 뭐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 혹시 모르겠다 싶으신 사람은 이걸 통분하면 얘가 나와. 알았죠? 그런 다음에 대입을 해요. 1 대입하면은 1분의 1 빼기 2분의 1. 2를 대입하면은 2분의 1 빼기 3분의 1. 더하기 땡땡땡. 3을 대입하면은 3분의 1 빼기 아 뭐야 3을 왜 대입한 거야. N을 대입하면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될 거라고요. 그리하여 얘가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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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사라지는 거 알죠? 얘가 살고 죽으면 여긴 뒤에서는 죽고 살아요. 살고 죽고 살고 죽으면 죽고 살고 죽고 살아요. 알았죠? 수학원에서 배웠다고 믿고 가는 거야 지금. 이렇게 될 거예요. 남는 건 뭐라고 남냐면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이 남아요. 얘를 SN이라고 하는 거야. 됐음. 2단계. 거기에 뭘 붙인다고요? 리미트를 붙여요. 리미트를 붙이겠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SN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너 1-n 플러스 1분의 1이 될 거고요. 무한대분의 숫자는 뭐다? 제로니까 얘는 뭘로 수렴해요? 1로 수렴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납득함? 실제로 얘는 1로 수렴해요. 오케이. 하나를 더 보여드릴게요. 지금 급수의 생명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것만 잘 이해해도 나중에 공식만 갖고 해결하는 학생이 아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학생이 돼요. 자, 두 번째 문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이런 문제가 나와요. 이렇게. 자, 다음 수열이, 다음 급수가 수렴하면 수렴값을 구하고 발산하면 발산한다고 쓰면 돼. 자, 이거 보니까 1항부터 무한대항까지 더하세요. 인 거야. 그러니까 급수 맞지? 1단계 뭐라고? SN을 구한다. 분합을 구한다. 1단계 뭐라고? SN을 구한다. 분합을 구한다. 어? 이걸 구분합이라고 그래? 급수의 세계에선. SN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1항부터 N항까지 합을 부분합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급수는 한없이도 하는 건데 1부분이니까. 알았죠? 부분합을 구해볼게요. 이게 제일 어려워. 이걸 K로 바꾸고 N으로 바꿔. 시그마 K는 1부터 N. 이게 제일 어려워요. K로 바꾸고 N으로 바꿔. 그러면 K로 바꾸면 루트 K 더하기 루트 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될 거예요. 맞죠? 이거 어떻게 구해? 이거 이번 시험이었잖아. 무슨 화해야 돼? 유리화 해야 되지, 그지? 교대급수로 만들려고. 유리화를 하면은 여기에 뭘 곱할 거냐면은 루트 K 마이너스 루트 K 플러스 1. 루트 K 마이너스 루트 K 플러스 1을 곱할 거예요. 그래서 계산이 되면은 K는 1부터 N까지. 자, K에서 K 플러스 1을 뺀 건 있기 마이너스 1이라고 남고 그 다음에 얘는 그대로 쓰자면 루트 K 마이너스 루트 K 플러스 1이 될 거야. 좀만 더 쓸게요. 루트 K는 1부터 뭐야 루트라니.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마이너스 올려. 그 다음에 마이너스 올려. 요렇게 하면 될 거예요. 대입을 하겠습니다. 뭐야? 1부터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루루 1. 2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루트 2. 3을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루트 3. 띵띵띵. 더 대입하면 짜증날 테니까 죽어 죽어 굿바이 굿바이 전멸. 살고 죽었으니까 이제 다 죽을 거야.
알지? 다 죽을 거고 뒤에 남는 거 뭐야? 마지막에 n 대입한 거? 마이너스 루트 n 플러스 루트 n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살고 죽으면 죽고 살아요. 쓱쓱쓱쓱 이렇게 돼요. 남는 건 뭐다?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n 플러스 1. 여러분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여기가 하나도 이해가 안 가면 이거는 지금 수학 1이 안 돼 있는 거야. 미적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이렇게 될 거야.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SN 혹은 부분합이라고 그래. 2단계 뭐라고? 거기에 뭘 붙여라? 리미트를 붙여.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럼 리미트를 붙이겠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가실 때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N 플러스 1 요것을 하면은 N이 미친 듯이 커지잖아요. 그럼 얘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죠. 얘는 발산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괜찮아? 그래갖고 이 두 가지 예시를 완벽하게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야, 이상한, 야, 자전거 맞지? 어, 맞아. 어. 됐죠? 앞에 건 뭐 한다? 수렴하고 뒤에 건 뭐 한다? 발산한다, 야. 됐음? 민수 돼? 오케이. 아, 그래서 급수의 합을 어떻게 구한다고? 1단계? 부분합을 구한다. 2단계? 거기에 리미트를 붙인다. 됐죠? 잠깐만, 이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줄게. 특징. 필기할 시간을 줄 테니까 필기하면서 들어도 되고 좀 이따 필기해도 되고 특징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시그마 오른쪽 거를 일반항이라고 하거든. 이거 일반항? 이게 일반항이거든. 1 넣으면 1 곱하기 2분의 1, 2 넣으면 2 곱하기 3분의 1, 3 넣으면 3 곱하기 4분의 1. 됐죠? 특징 잘 봐야 돼. 특징. 여기 핑크색으로 쓰는 특징 봐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n의 n 플러스 1분의 1은 어디로 가 이거? 0으로 가는 거 확인돼? 0으로 갔지? 뭐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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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으로 가까이 가는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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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기 이러고 있는 거야. 이해 되셨죠? 다시 한번 봐봐. 이걸 일반항이라고 한다고. 시그마 오른쪽 거를 일반항이라고 그래? 여기다 리미트 좀 붙여볼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루트 n 더하기 루트 n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하잖아. 그럼 무한대분의 숫자니까 뭐 나오겠어? 0 나올 거 아니야? 그쵸? 그리고 얘도 사실은 루트 1 더하기 루트 2분의 1 더하기 루트 2 더하기 루트 3분의 1 더하기 뭐 더하기 뭐 더하기 뭐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0으로 가까이 가는 값 더하기 0으로 가까이 가는 값 더하기 이러고 있는 거야. 이해는 됐어? 근데 저 끝이 0, 0, 0, 0, 0, 0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하잖아? 그럼 얘는 수렴한 거고 얘는 발산한 거예요. 콜? 그러니까 무조건 0으로 간다고 해서 수렴하는 건 아니야.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는 거야. 그 두 가지 얘. 야, 이게. 0으로 가는데 수렴하는 얘. 0으로 가는데 발산하는 얘. 그래서 생명과도 같은 얘고 여러분들이 받게 될, 앞으로 받게 될 교과서 있지 학교. 거기에 다 둘 다 꼭 실려 있을 겁니다. 생명입니다. 생명. 이 두 가지가. 좋았으면 잠깐만 얘기 좀 들어봐봐요. 여러분 그 아직까지 이력서는 안 내봤을 거 아니야. 취업이라는 걸 안 해봤으니까. 어떤 기업에 취업을 하려고 그래. 취업을 하려면 뭐 내야 돼? 이력서 내야 되는 거 알아? 뭘 제출해야 된다고? 이력서 제출. 이력서를 딱 제출했어. 나 이력서에서 탈락했어. 그러면 난 취업한 거야? 취업 실패한 거야? 이력서를 딱 제출했는데 연락이 안 와. 그럼 취업한 거야? 취업 실패한 거야? 취업 실패한 거잖아요. 이거까지는 괜찮아? 근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 1차 전형에 합격하셨습니다. 면접 보러 오세요. 이럴 수 있잖아. 그러면 이력서를 합격하면은 취업은 한 거야? 만 거야? 아직까지 모르지. 면접까지 봐야 되지. 2단계 면접까지 합격하면은 이제 내일부터 나오세요. 이러면 나오면 되는 거야. 다음 달부터 나오세요. 이러면 취업한 거야. 이 취업의 순서는 알고 있죠? 갑자기 왜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해요? 라고 하면은 얘 있지. 얘 면접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생각하는 그 흐름이야. 그냥 흐름. 얘 뭐라고 생각하라고? 면접. 그러면 면접 전에 뭐 해야 돼? 이력서 제출해야 되지. 이 이력서 제출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무슨 제출? 이력서. 이력서가 뭔데요? 이겁니다. 얘가 뭐라고? 일반항에 리미트를 붙여보는 거예요. 이걸 이력서 제출이라고 그래.
이력서 합격을 뭐라고 그러냐면요. 는 0이 떴을 때 이걸 합격이라고 합니다. 후 열로 넘어가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됐어? 정리합니다. 원래 이 문제를 풀었을 때 머리에서 흐름 사고 과정이야. 딱 보고 급수다. 일반항 구해야지. 여기까지는 할 거 아니야. 이걸 일반항이라고 그래. 시그마 오른쪽에 있는 걸. 이걸 일반항이라고 해요. 시그마 오른쪽. 여기다 리미트 붙여. 0으로 갔네. 이력서 합격했네. 면접 봐야지. 1단계 부나 불구한다. 2단계 뭐를 한다? 거기에 리미트를 붙인다. 이래가지고 수렴하는 거 확인하면 돼. 얘는 취업 성공. 다시 한번. 이거 딱 봤지? 급수 문제네. 이력서부터 검토해야지. 이력서 여기다 딱 보내. 리미트 붙였더니만 0으로 갔지. 이력서 합격. 이제 면접 보러 간 거야. 1단계 부나 불구한다. 2단계 거기 리미트. 얜 탈락. 1차까지는 합격했지만 아쉽게 면접에서는 탈락하는 아쉬운 케이스예요. 조금 더 공부를 해. 준비하셔야 되는. 됐어. 별로 안 하다. 이걸 알아야 돼. 그러면 이런 문제 안 풀어도 된다니까. 어디다 쓸까? 여기다 살짝 써볼까? 필기는 다 했죠? 시그마 n은 1부터 시작해갖고 무한대까지 시작해갖고 2n 플러스 1. 이거 다 뭐야? 민수! 그러지마. 이거 다 뭐예요? 발산한다 이러면 돼. 왜? 이미 이력서 탈락했으니까 여기다 리미트 붙여봐. 무한대로 가잖아. 볼 필요도 없어요. 이해했음? 그럼 1-1번에 있는, 2-1번에 있는 문제 봐봐. 2-1번에 있는 문제. 2-1번에 1번 문제가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땡땡땡 이거 구하라고 돼 있거든. 그러면 이력서 검증부터 해야 돼. 얘를 우선 시그마로 표현해 보면 시그마 n은 1부터 시작하고 무한대까지 2n-1이라고는 여러분들 되게 잘 쓸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괜찮아? 됐지? 등차 수열이니까. 이렇게 쓴 다음에 이거 이력서부터 데리고 와. 이력서 열로 와. 그런 다음에 2n-1에 뭘 붙여보면 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를 딱 붙여봐. 그럼 얘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지. 볼 필요도 없어요. 이력서 탈락했기 때문에 얘는 이미 발산합니다. 이래버리시면 돼요. 수렴하지 않으면 발산하는 거니까. 알았죠? 얘는 취업 실패.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았지? 2번 문제는 방금 전에 해줬고요.